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장이 되니까 아까워서 하루에 한 절씩만 얘기하게 되네요. 오늘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이제 동안교회 목회할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입학해서 올라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려대학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친구에게서 아름다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자기 반에 소아마비 걸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친구가 그 청년이 6년 동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를 업고 학교를 다녔답니다.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개근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늘 업고 다녔어요. 1학년 끝나고 2학년이 되면 이제 반이 막 섞이잖아요. 친구가 흩어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오기도 하는데 담임선생님인가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이 친구하고 같은 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업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와 같은 반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우리 그 아이 때문에 감동받아서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아마 부모님들이 이제 방 하나를 얻어줄 돈을 준비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조그만 학사가 있었어요. 홀로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주 옛날 그 집을 교회에다 기증을 하셨어요. 그것을 수리해서, 꾸며서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 한몇 명,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학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집이 워낙 그 옛날 집이라 수리를 했지만 젊은 아이들이 좀 지내기는 좀 옹색하고 불편함이 참 많았는데 우리 그 친구는 그 학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방 얻으려고 했던 돈을 남을 주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그때 마침 결혼을 했는데 방 얻을 돈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마 그때 교육전도사한테 그 돈을 드렸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뭐 저는 군대를 방위로 해서 뭐그 군대 얘기하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그 텔레비전이나 이렇게까지 보면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들, 이렇게들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완전 군장하고 뭐 5km 행진을 한다든지 뭐 밤새도록 행진을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반드시 체력이 떨어지는 이제 아이들은 낙오를 몇 명은 낙오를 해요. 그 배낭이 뭐 굉장히 무겁더군요. 20몇 킬로 뭐 이렇게 되던데 그걸 못 메면 꼭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건강한 청년이 배낭 자기 뒤에 메고 그 친구 약한 친구의 배낭은 앞에다 메고 총도 두 개를 받아들고 그리고 그 친구 부축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걸볼 때는 언제나 참 감동이 돼요. 사람이 그때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일 때가 없거든요. 내 짐을 남에게 지울 때, 한 비열하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내짐 지우고 노예처럼 부리고 하는 거는 비겁한 일이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같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는 복 받으려고 믿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과 미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는 이제 복을 얘기할 때, 너 복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전 지금도 그 말씀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너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기독교의 사상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에요. 나 때문에 5천 명이 먹고,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연약한 사람이 짐을 대신 지고 같이 걸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제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화평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내 짐을 나만 지는 것도 괜찮은 거지만, 보통은 내 짐을 남에게 자꾸 약한 자에게 짓게 하는데,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일이 기독교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을 때, 거듭났을 때 나타난 매우 중요한 현상이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으면서 유무상통했잖아요. 그냥 같이 썼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풀므로 가난한 사람도 궁핍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불공평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저 아버지 부자예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뭐 말라이 같은 데 태어나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집도 뭐 움막 같고 뭐 그래요. 그건 사는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제가 우리 이제 손주가 지금 이제 막내 손주가 며칠 전에 하나 또 나왔는데 그 위에 우리 손자 하나가 지금 이제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예. 4학년인가 그런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아 4학년인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기 때그 무슨 폐렴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갔었어요. 저희 집에 있다가 경희대병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응급실도 쫓아가고 그랬죠. 근데 우리 아이 그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웬만해서는 한국에서 아이들 안 죽입니다. 그래서 며칠 입원했다가 또 치료받고 나왔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손주 이름이 진욱인데, 우리 진욱이가 말라위에서 태어났으면 이번에 죽었다. 제가 말라위 가서 알거든요. 지금 우리 손주가 같은 이 일을 말라위에서 태어난 아이가 겪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대책 없어요. 영아 사망률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 손주로 태어나 폐렴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냥 나와서 들고 뛰어. 어떤 아이는 태어났더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말라위 사람이야. 가난해. 말라리아 걸려서 죽고 조그만 영양실조로도 죽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인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이 불공평함도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될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쑥날쑥 강하고 약하고 높고 낮게 만드셨을까?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할때 저는 흐름을 생각했어요. 흐름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물이 흘러야 깨끗하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피도 잘 흘러야 생명이 있고 저는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피가 잘안 흘러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실핏줄 같은 데까지 잘안 가게 되면 나중에 괴사하고 하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흘러야 되잖아요. 흐름이 생명이에요. 흐르려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어야 흘러요. 높고 낮음이 있어야 흘러요. 평평하면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한 게 흐름 때문인데 흐르면은 원칙이 있더라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타락한 인간의 법은 거꾸로 흘러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요.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흘러요. 그 IMF 때 금리가 뭐한뭐 십몇 퍼센트, 거의 20% 육박할 때, 돈잘 모르는 제 눈에도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뭐 십몇 퍼센트씩 되니까 돈이 다 그걸로 흘러가요. 가난해서 은행에 빚진 사람은 이자 뭐몇 퍼센트 안 되는 게 십몇 퍼센트까지 되니까 그냥 돈이 쑥쑥쑥쑥 빠져서 그냥 금방 노숙자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거꾸로 흐르더라고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르더라고요.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가난한 자에게서 부한 자로. 이거는 사망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망의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지옥같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 같아요. 남의 짐을 지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 이게 여러분 기도,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세요. 왜 강한 자가 되나? 우리 그 동안께 그 청년처럼 그 아이가 키가 꽤 크고 건장해요. 아마 1m 80 넘을걸요. 그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 옥구 다니라고 이렇게 튼튼하게 하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가져야 돼.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라고. 5,000명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나한테 부자 되게 하셨는가 보다고.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출세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억울하지 않게 잘 정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섬기라고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약자와 가난한 사람의 짐을 지고 갈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냥 흘려넘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짐을 서로 지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지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이것을 실천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우수함을 보고 따라 살아 우리를 하나님께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기는 꼭 세상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자 섬길 줄 모르고 내 짐을 남한테 전가할 줄만 알고 남의 짐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천국의 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가정에서 특히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기새 가족들 강한 자가 되고 또힘 있는 자가 되고 또 부한 자가 되거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 업고 다니라고 나 건강하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 짐을 대신 져주라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셨구나.
나 똑똑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